개그우먼 박나래가 인상 깊었던 나레바에 초대 손님으로 배우 이서진을 꼽았다.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박나래 에세이 웰컴 나레바 놀아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의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박나래는 나레바에서 이서진과의 일화를 공개하며 이서진 씨가 왜 이렇게 안주가 늦게 나오느냐고 투덜거렸다고 운을 뗐다. 박나래는 그러면서 야관 문주 한 통을 다 비우고 갔다며 무슨 맛이냐고 투덜거렸는데 다 마셨다는 것은 맛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이어 그러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실려가면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웰컴 나레바 에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던 나레바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나레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단골은 누구인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지 주요 요리 레시피가 무엇인지 등이 실려있다. 이 책은 지난달 7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이후 예약 첫날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출간됐다.